사용하는 책끝살을 추천해드리고요. 부드러워 아이들이 먹기 좋은 한우 안심은 갖가지 채소와 함께 꼬치구이로 드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식사는 구수한 된장과 한우 차돌박이로 밥도둑 한우 차돌박이 된장찌개 어떨까요? 영양 많은 한우와 함께 맛있는 캠핑 요리로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랄게요. 절팸 최고! 절팸 사랑해요!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김영철의 파워 FM. 같이 들을래요? 자, 지금부터 배우 운문석의 훔치고 싶은 이력서를 공개할 텐데요. 데뷔 전까지 본인 이력서를 잘 듣고 네모 빈칸을 빠르게 채워주시면 돼요. 시작해보죠. 운문석은 충남 아산시 도곡면 82년생 고양이 같은 대표 연예인으로 네모가 있다. 이영자. 이? 내 고향 후배였던 거요. 어나. 운문석은 중학교 시절 운동부 네모 유망주였다. 필드하키. 운문석은 97년 서울로 상경 네모 백업 댄서로 활동했다. 양윤야. 또 GOD. 또 스페이스. 자, 그럼 이제 시작하죠. 마음을 훔치는 배우 잡았다 요놈 특집 심 스틸라. 아, 일단 느낌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는 라디오 스튜디오가 그냥 뭐가 이렇게 좀 활기찬 느낌이 먼저 딱 들어오죠. 활동적인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배우 은문석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은철의 파워 FM 철가루 여러분. 배우 은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함성 소리가 더 큰 것 같은데요. 아, 정말 많네요. 우리 아이디 네. 코코이즈님이 와, 네. 은문석 배우님이 8시에 온다면 전 7시부터 맑은 정신으로 설렐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몇 시에 기상했어요? 오늘 4시 반에 기상했어요. 아, 왜요? 좀 약간 제가 좀 얼굴이 잘 붓는 스타일이어서 아침 일어나서 좀 땀 좀 빼고 얼굴 붓기 좀 뺐습니다. 아, 그래서 엄중하시고 와서 네. 몇 시에 5시 왜 했더니 얼굴이 잘 부어서 일찍 깼는데 부었어. 차라리 라면 먹고 잘 걸 그랬어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네. 4시 반 일어났습니다. 네네. 와, 지금 우리 러브 코코코님은 네. 이거 문자 한번 읽어보세요. 모니터에 보이는 문자. 러브 코코코님. 은문석 오빠 중학교 때 엄청 유명하셨어요. 댄스 동아리였는데 인근 여중 여고에서 난리 이미 온양 연예인이셨어요. 저도 여중시에서 많이 쫓아다녔어요. 와, 우리 온양 사는 분이 그 문자를 줬어요. 야, 저의 흔적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제 네. 온양에서 서울 올라오셨는데 근데 네. 우리가 시작하면서 데뷔 전까지 이력을 한번 쫙 봤잖아요. 네네네. 와, 필드하키 선수, 네. 백업 댄서, 그리고 네. 13년 차 무에타이 실력자이기도 하잖아요. 예, 무에타이도 한 지금 한 14년 정도 했죠. 야, 근데 이 정도면 네. 하루라도 몸을 안 풀면 좀 뻐근할 것 같은데 아침 루틴 진짜 4시 반 일어나서 막 몸 풀고 운동하고 그래요? 아, 오늘만 특별히 4시 반에 일어난 거고요. 네. 네, 네. 평소에 4시 반에 일어나면 제가 너무 심하죠. 네. 너무 심하고 아침에 좀 스케줄이 없는 날에는 한 9시 10시 정도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좀 스트레칭하고 운동하고. 아, 하긴 하는구나. 예. 네, 네. 네. 제가 좀 춤하고 또 운동하고 또 격투기 이런 걸 너무 많이 해서 네. 이 몸이 관절이 좀 많이 안 좋아서 그렇지, 그렇지. 아침마다 쫙 저기 스트레칭 해줘야 돼요. 아, 네. 지금 안 그래도 춤 얘기도 나왔는데 GOD 백업 댄서였다면 어떤 노래였어요 그때? 그때 당시에 제가 양양양아도 하고 그다음에 GOD 선배님들 좀 그때는 메인이 아니었어요. 어. 그래서 갑자기 댄서분이 없거나 그럴 때 제가 대신해서 가고 중간 중간에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했었죠. 그때 예. 관찰이었나요 혹시? 애수요. 아, 애수. 예. 지금 이게 애수인가요? 맞아요. 난 아직 그대만을 잊지 못해. 아, 옛날 생각나나 봐. 같이 그랬었죠. 와, 춤을 아직도 기억하네요. 아직도 기억하네. 어? 제가 아직도 기억하네. 몸이 그냥 기억하죠, 그죠? 제가 이거 10대 때 췄던 이게 춤이라 그런지 지금도 기억하네요. 10대 때 췄던 춤이요? 네. 여러분 지금 보라로 보면 춤을 추는 거 보셨죠? 와. 아, 그때 실력 그대로입니다. 야, 진짜 옛날 그 안무를 제가 기억하고 있네요. 신기하다. 네. 근데 네네. 지금도 자주 하는 혼잣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혼자요? 어, 혼잣말, 혼자. 독백. 아, 혼잣말이라면 평소에? 어, 내가 들었던 바에 아, 제가 평소에 그런 거 얘기 많이 해요. 막, 내가 서울 어떻게 올라왔는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혼자 이게
계속 그거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버텨야 돼 버텨야 돼 그런 생각 했단 말이에요. 어 나를 다독여 주는 말. 네 내가 어떻게 서울 올라왔는데. 내가 어떻게 서울 올라왔는데 서울 올라온 게 그때 몇 살 때였어요? 제가 중3 말 고1 시작할 때였으니까 16, 17살 때 네. 그때 서울역에 내렸을 때 그 기분 어땠어요? 기억나요? 기분이요? 어. 이야 일단 무서웠죠. 아, 맞아 무서워요. 무서워요. 어. 같은 한국이고 같이 내가 사는 데인데 너무 건물들이 높고 일단은 이렇게 높은 건물도 처음 보고 와 모든 게 새롭고 무서웠어요 처음엔. 만약 그럼 타임슬립을 해서 네네. 지금의 은문석이 서울역에 내린 우리 16, 17대 은문석을 만났다. 네. 그러면 뭐라고 말을 걸어볼래요? 야, 너 버텨야 된다. 어. 이 얘기는 해주고 싶어요. 그럼 난 거들어주고 싶어. 무서워 안 해도 돼라고 해주고 싶어. 어, 맞아요. 야, 이 지금 잠깐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과거에 나한테 그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왜냐하면 과정들을 전 알고 있으니까. 아, 지나간 과거도 예뻐해 주세요. 예, 이뻐해 줘야죠. 말해주면 안 되죠. 성공했잖아. 어. 아직 멀었습니다. 겸손까지 하는 우리 이제는 라이징 스타 은문석 배우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자 그리고 시작하면서 미국 록밴드 벤처스의 곡이 나갔는데 네. 여기 이유가 있었습니다. 곡목이 이번 영화 제목과 같다고 하던데요. 파이프라인. 아 진짜 그렇게 해요 예고편? 아니요 이렇게 하 제 저만 그렇게 해요. 그래 서인국 씨 왔을 때 그렇게 안 했는데 아니, 저만 그렇게 해요. 지난 4월 29일에 서인국 씨가 철판이 나와서 네네네. 파이프라인 얘기도 잠깐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오늘 개봉한다고요? 오늘 딱. 개봉합니다. 어떤 영화고 무슨 역할이에요? 어 파이프라인은 6명의 도유범들이 도유를 하는 내용인데요. 어 저 은문석은 접세 울산의 레전드 용접공 접세 역할을 맡았어요. 사투리 느낌도 또 살짝 나오네요 지금. 네, 내가 막 조심스러운 이만하가 아마 동장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 극중 대사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 지금 파이프라인 아, 발음 어떻게? 파이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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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출연 배우들끼리 단톡방 이런 거 있어요? 다 있죠. 어, 그래요? 예. 마지막 올린 글 누구의? 마지막 올린 글이요? 어. 제가 올린 것 같은데 마지막은? 오늘 라디오 나간다고 얘기 좀 했어요? 어제 라디오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이상한 소리만 했어요. 저희 방에서 그냥 재밌는 얘기만 되게 많이 해요. 그럼 지금 누가 듣고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저희 멤버들 중에요? 수혁이가 시간인가요? 듣고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수혁 씨. 수혁 씨랑 저는 또 헬스를 같이 예전에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수혁이 일찍 일어나서 아, 아침형 인간이어서. 다음에 또 라디오에서 한번 모실게요. 네. 수혁 씨. 자 그러면은 영화에선 기름을 훔치는 우리 용접공 네네. 접세 네네. 현실에서 마음을 훔치는 배우 은문석 그래서 오늘 특집 제목도 심스틸러로 정해봤는데 네네. 지금부터는 이런 거 해볼게요. 네. 은문석이 네. 찐친에게 훔치고 싶은 다섯 글자 네. 매력은 제가 은문석 씨의 친구들을 호명하면 네네. 그 친구한테 무슨 매력을 훔치고 싶은지 네네. 다섯 글자로 말해주면 네네. 되는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조식에 주세요. 생일이 4일 차이 나는 대륙의 남자 황치열에게서 훔치고 싶은 매력은 다섯 글자로 되게 많은데 근면성실함. 아하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 안치홍 선생을 연기한 절친 김준한 배우에게서 훔치고 싶은 매력은 다섯 글자로 정확한 딕션. 오 영화 파이프라인에서 작전 팀장 핀돌이를 연기한 서인국 네. 배우에게서 훔치고 싶은 매력 다섯 글자는 섹시한 눈빛. 와우 여기까지입니다. 네네네. 일단 우리 황치열 우리 또 황치열 씨한테 또 가죠. 네네. 황치열에게 훔치고 싶은 다섯 글자가 다섯 글자가 근면성실함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너무 많아요. 치열이한테 배울 게 너무 많아서 일단 아까 제가 고민했던 게 아 얘 목소리. 목소리. 아, 노래 목소리 너무 섹시하잖아요. 저는 목소리의 어떤 테크니션은 소울을 이길 수 없다는 게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저만의. 그런데 이 친구는 제 친구고 친해서가 아니라 목소리에 한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있어. 듣고 있으면 되게 저 뭘 날 울리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가슴이 너무 많이 움직여요. 그게 이 친구의 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면성실. 둘이 언제 친해진 거예요? 저랑 한... 저 30대 초반 때 이제 열혈사제 열혈사제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그때 친해졌군요.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친해졌어요. 아 우리 또 치열이 보고 싶네요. 네 너무 착하고 너무 열심히 하고 근면성실함 이어서 그러면은 이번에 김준환 씨에게 훔치고 싶은 거 정확한 딕션 맞아요. 발음이 얼마나 정확하길래? 제가 리을시을시 잘 안 돼요. 제가 혀가 좀 두꺼워서 그때 영자 누나한테 얘기했더니 영자 누님이 뭐래? 그래 충청도 애들이 리을하고 시을시 잘 안 돼요. 나도 그래요. 리을시을이 잘 안 되는군요. 네, 이게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리을 시옷이 너무 안 돼서 특히 어떤 단어요? 아까 정확한 시션 할 때 시연도 안 되나?
딕션 션 이렇게 밑에 받침 들어가는 것들은 괜찮은데 힘이 들어가는 건 괜찮은 건데 셔셔스스 막 이런 받침이 없는 말들이 약간 새요. 이렇게 지금도 아, 보면 새요. 이렇게 할 때 새요. 새네요, 진짜. 아, 아침부터 새요. 그럼 우리 서인국은 서인국 서인국 씨? 서인국. 어, 그럼 발음이 되네요. 예, 예, 이게 안 되는 특정 발음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서인국 씨 얘기 나온 김에 훔치고 싶은 매력을 섹시한 눈빛? 제가 이 친구를 처음 봤을 때 저희가 파이프라인 하면서 이제 배우들끼리 이제 모이잖아요. 눈빛에 제가 매료됐어요. 아, 그러니까요. 예. 오, 처음 들어오는데 그 인상이 너무 강렬해서 와, 진짜 저 눈빛 갖고 싶다. 아, 그렇지. 훔치고 싶다, 진짜. 예. 훔치고 싶다. 파이프라인. 계속 오늘 파이프라 홍보하러 오셔가지고 파이프라 4928번님이 네. 매로 크크크크크 주셨는데 네. 이게 무슨 말이죠? 매로요? 아, 매료를 방금 네. 그랬대요. 거기 눈빛에 매로 되어서 매로 매료 매료 되어서 어 매료 매료 되어서 어 조미료 매료 리을 발음 조미료가 아니고 조미료, 조미료.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 아이디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아이디가 뭐였지? 우리 4098이었나? 문자 선물 드리고요. 예. 조금 이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예.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검색 퀴즈 드릴게요. 네. 초록 검색창에 배우 은문석을 검색하면 이름과 함께 두 가지 직업이 나오는데 뭐일까요? 둘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나도 안 되네.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 몇 분 뽑아서 백화점 상품권 쏘고요. 2045번님이 2년을 기다린 파이프라인 오늘 개봉. Congratulations. 철파인 끝나면 바로 파이프라인 보러 갈 거예요. 자 파이프라인도 봐주시고 4부에서도 우리의 심술 틀러 문석 씨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매력의 매료 되실 거예요. 가시면 안 돼요? 매료. Stay tuned. Don't go anywhere. 마음을 훔치는 배우 잡았다 요놈. 이번에는 은문석 씨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훔쳐갔는지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먼저 춤과 노래로 마음을 훔친 심 스틸러입니다. 음악 주세요. 고객님의 나온 할부 기간 10개월, 10개월 남았습니다. Alright. 아 진짜 여러분 보라로 보셔야 돼요. 아 S.I.C가 나왔는데 이 노래를 당연히 기억하시겠죠. 아 지금 뭐 춤도 추고 계시고 노래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수로 돌아갔어. 이게 몇 년도 무슨 노래였죠? 예, 지금요? 어. 네네네. 이게 2005년도. 어. 예. S.I.C. 식으로 활동한 10개월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이게 예. 가사가 진짜 재밌잖아요. 네네네. 다시 한번 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준다면요. 헤어진 여자친구와 너무 가슴이 아픈데 매월 할부금 여자친구한테 10개월 동안 끊어준 할부금이 저의 집으로 고지서가 넘어오는 그런 가슴 아픈 상황이 이미 헤어졌고. 헤어졌고. 매월 할부금만 저한테 오는 네. 거죠. 예. 우리 황인주님이 시기 나온겨. 크크. 이제 지금 시기가 잠깐 나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와, 시 그때 안무 기억나요? 기억나죠. 이것도 지금 다 기억나요? 네. 좀 전 이제 보여주긴 했는데. 놓지 못할 것 같아. 아직 10개월이 남아 있는데. 자, 지금 보라로 보시면 네. 네. 오히려. 아우 지금 너무 좋다. 예, 예. 옛날 생각나고. 네네네. 오히려 아까 애수를 정확하게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2005년에 가수를 데뷔했는데 근데 그때 왜 S.I.C. 식 왜 식이에요? 그때 당시에 제가 원래 이제 은문석인데 이게 경상도에 살던 형이 문서가 서가 하다가 힘드니까 문서가 시가 이렇게 됐어요. 경상도 사람 진짜 이상하게 이름. 누가 속인데 네 편하게 이렇게 부르다가 시가 이래서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저한테. 아마 경상도 중에 영석인데 영식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영시가 네 맞아요.
아 그리고 1221번님이 SIC 시골 활동하실 때 라디오 네. 나와서 무에타이 배운다고 네. 옹식이라고 하셨던 기억이 크크 추억 돋는다. 맞아요. 옹식이었죠 또. 네 그때 옹 이게 옹식이 왜 옹식이었냐면 어, 이름에다가 왜? 제가 무에타이 할 때 소리를 하는 게 있어요. 아니, 빨리 보라로 봐주세요. 얘는 어쩜 좋아. 뭔가 입체적이지 않나요 지금 오늘 라디오가? 아 너무 재밌네요. 아~ 어, 철가루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네. 파이프라인으로던 우리 지금 이제 씩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때 음악 프로듀서가 우리가 다 아는 가수라고 하던데 누구예요? 더원이요. 더원은 네네. 어떤 형이에요? 저랑 같이 한 10년 정도로 같이 살았고요. 어. 어 저한테 끝까지 절 믿어주시고 항상 저한테 했던 얘기가 제가 신인 때도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너는 야. 무조건 잘 될 거야. 그렇지. 얼마 전에도 전화 오셨어요. 아 너무 좋고 너가 잘 돼서 너무 형이 행복하다. 동원 형한테 음성편지. 음성편지 한번 날릴까요? 어. 어, 형 눈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형 항상 건강하세요. 아. 네. 자 우리 아 진짜 정확했습니다 동원 씨도. 그러면 동원 씨는 배우가 되겠다고 했을 때는 뭐라고 하던가요? 노래로 믿어줬던 형이. 어 저한테 진짜 딱 이랬어요. 뭐를 해도 넌 잘할 거야. 아 어. 그런 형이 있으니까 또 든든하게 되네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지금 그 아까 씨가 했던 형은 연락해요? 문석이를 문 씨가 했던. 아, 형은. 아니 연락해요. 아직도 연락해요. 네, 그럼요. 아유 저한테 이름을 지어주신 형인데.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또 문석의 또 다른 노래 들어볼까요? 내가 웬만하면 중간에 노래 안 끊는디. 내가 생각한 그 분위기가 안 나요 지금. 예? 솔직히 개가 딱지 안 나는디. 다 이렇게 기분 좋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마지막 달릴 건디 신나게 막 붐업 시키면서 일어나셔도 돼요. 강요한 사람 없으니까 그죠? 내가 볼 거예요. 드랍 더 비트 파티 투나잇. 이 신나는 이 아침 신나는 신나는 베이비. 야 이 영상 조회수가 620만 뷰. 모든 배우를 기립시킨 최강 퍼포먼스. 이게 언제 어떤 무대였죠? 어 이게 2019년도 어. SBS 연기대상에서 맞아요. 예, 그때 신인상 받았을 때 어? 제가 이제 축하 무대를 섰었어요. 축하 무대로. 네네네. 이게 얼마 동안 연습한 거예요? 이거 한 2주 정도 연습했던 것 같아요. 안무도 직접 짜고? 아니요 안무는 이게 저 같이 이제 추는 형이 있어서 그 형이 짜주시고 그 퍼포먼스만 연습해서. 지금 잠깐 보여줄 수 있어요? 요 부분 딴딴딴 따라. 자 지금 여러분 보라로 보세요. 자, 최혜진님도 처음으로 보라를 보고 있어요. 문성님 보려고 고릴라 앱도 깔았고요. 자, 오! 자, 이 신나는 이 아침. 스윙, 스윙, 스윙 마 베이비. 자, 박진영의 스윙 베이비죠. 후! 자, 와, 그때 그 춤을 그대로. 아, 그, 지금 프리스타일이에요. 어, 아, 지금 프리스타일. 아하. 습관적으로 아는 척을 해서. 제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아, 어떡해, 어떡해. 김윤정님이 저렇게 춤 많이 추는 게스트는 처음 뭐 크크 그것도 배우가 소가 정말 궁금해 그대도 내 마음 같은지 아니면 날 그냥 비웃는 건지 오래 아 파이프라이 Sing My Baby의 파이프라이 영원부까지 진짜 버릴 게 1도 없어 오늘. 감사합니다. 야 여러분 신나는 아침 보내고 있나요? 8시 네. 37분 59초 와 8시 38분이 됐습니다. 네. 박재성님이 보라 보는데 너무 신나서 차를 멈추고 보고 있다고. 감사합니다. 오늘 그런 아침입니다. 그래도 네. 되잖아요 우리 수요일 이 아침 험프데이인데 지치지 마시고 자 아까 드린 이제 검색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게요. 음문성을 검색하면 뜨는 두 가지 직업이 있는데 나 이런 게 너무 웃겨. 정답이 뭐였죠 문석 씨? 정답이요? 응. 본인은 모르죠? 저도 몰라요. 가수 있고 네. 하나가 더 있는데 네. 탤런트
아, 탤런트요? 아니 근데 문석 씨 우리 옛날에 왜 탤런트라 그랬을까?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제 요즘은 탤런트라고 말 잘 안 쓰더라고요. 네, 그냥 연기자 배우 이런 식으로 쓰지. 내가 탤런트. 내가 이모니 형한테 형 그 탤런트 언제 데뷔했어 했더니 아 영철아 옛날 사람처럼 탤런트가 뭐야? 우리 때는 그랬어 SBS 탤런트 모집 선발 대회. 이게 달란트 이런 거가 훨씬 나을 텐데 차라리 그럴 거라면. 정답은 가수 탤런트였는데요. 네네. 우리 정답자가 나왔습니다. 추다경님 네. 문자 볼까요, 문석 씨? 네. 가수 탤런트 울적한 일이 있었는데 보라로 문석님 얼굴 보고 목소리 들으니까 엔돌핀이 마구 솟는 기분입니다. 파이프라인 영화 대박나서 철파임 또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추다경씨. 네. 진짜 한 몇만 돌파 예상하고 있어요. 아 그거는 그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거는 하고 어쨌든 있고. 항상 저한테 누군가 항상 그랬어요. 너는 꿈이 뭐니? 그럼 저는 꿈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꿈을 뱉어내셔야죠. 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열어뒀어요. 아 오픈. 네 어디에 한정 딱 이렇게 틀을 만들어놓고 싶지 않아서. 파이프라인도 똑같습니다. 아 그럼 지금도 오늘 여기서 당신의 꿈을 얘기해줄 순 없네요. 그렇죠. 아 제가 어디까지 갈지 저는 어머머. 저의 무한함을 항상 열어놓고 있어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꿈 안 알려주고 가거든요. 이게 뭐라고 궁금해 죽겠네 진짜. 자 우리 다경님께 백화점 상품을 쏘고요. 네네. 방금 전 춤과 노래로 마음을 훔친 가수 식을 만났다면 네. 이번에 이제 연기로 마음을 훔친 심 스틸러 만나볼까요? 은문석이라는 배우의 진가를 알린 드라마 열혈 사제 한 장면 안 네. 들어볼 수가 없죠. 네. 주세요. 저기요. 그럼 제가 하는 거 한번 해보실래요? 뭐 배틀이요? 어? 뭐 경찰청 창살 이런겨? 혀봐 내 신묘한 발음을 보여줄 테니께 그럼 따라해보세요 쉬워요 안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갔다 왜 그래 요한 뭐 래퍼요? 내가 한 리듬에 내가 끝낼 테니께 잘 들어 잉? 안 촉촉한 초코칩 촉촉한 초코칩 워밍업이요 안 촉촉한 초코칩 나와 촉촉한 안 촉촉 땡땡땡땡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의성어가 땡이요 에? 요아요 난 딩동댕을 좋아요 아 나가 아 잠깐만 이거 누가 마지막 딩동댕 누가 만들었어 우리 제작진이 만들었어요 만든 거예요? 그래. 아니 원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네 제가 예. 딩동댕? 딩동댕 제가 원래 했던 마이 같은데 이거 예. 아 나 지금 이렇게 다시 와 나 미치겠다 이거 진짜 재밌는 장면이잖아요 네네네네 NG도 진짜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웃다가 아 진짜 저희가 이제 고규필 친구 안창환 친구하고 같이 이거를 하면서 와 근데 저희는 솔직히 이거 드라마 찍으면서 웃지 않았어요. 원신 한 번에 갔어요? 아니요 진짜로 이 신 매 신마다 재밌는 신들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진지하게 했어요. 그래 웃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걸 맞추려고 했고 이 친구는 이거를 진짜 나한테 해주려고 했고 거기만 집중해서 저희는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는 진지하게 했습니다 진짜 아, 네. 촉촉한 촉촉 진지하게 했는데 네. 고규필 씨도 워낙 또 연기를 잘하잖아요 그죠? 너무 잘하죠 자 그런데 그러면 드라마에서는 장룡이 초코칩 공격에 완패를 했지만 네. 실제로 여러분 어떨까요? 안 틀리고 빠르게 읽기 가능할까요? 한번 해볼까요? 저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네네. 자 그러면 여기 저희들이 원고를 모니터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10초 컷 도전 어때요? 10초 괜찮아요? 아 좋습니다 자 10초 초시계 주세요 안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갔다 우와 시간이 남았어요 자, 했죠? 땡이 아니라 딩동댕 와 잘하네요 진짜 야 그리고 그 장룡 가발 네네네 이게 원래 정해진 설정이었어요? 아 그거는 감독 이명 감독님께서 이거는 설정을 해주셨어요. 딱 정해줘서. 네 단발 정확하게 딱 칼 단발. 약간 최양락 씨 느낌도 있으면서. 맞아요 맞아요. 차승원 씨 느낌이 단발도 되고 똑 단발. 맞아요 맞아요. 오. 근데 그게 가발이 아니었다면 그
이 머리 숱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가발은 설정했고 충청도 사투리는 본인 설정했어요? 네, 제가 설정했어요. 아 진짜 그거는 연기 제약이 없었어요. 서울말로 하든 뭘 하든. 왜냐하면 가발을 쓰고 옷이 그렇게 촌스러운데 다른 친구들은 현재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만 시간이 멈춘 느낌 뭔지 아세요? 장용이라는 캐릭터만 시간이 멈춘 느낌인 거예요. 이 친구가 서울에 살진 않았을 것 같아서 충청도로 제가 이제 바꿨어요 한번. 잘하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 충청도 사투리가 네네네. 그 이 네. 이거죠 맞죠? 이 이 하나로 여러 가지 감정 표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가능하죠. 그럼 장룡의 이 사투리 활용법 몇 가지 한번 보여준다면요? 그러니까 이로만 말씀드리자면 이거 충남 분들은 다 이거 들으면 아실 거예요. 이 이거 쓰는 거 보면 저 친구가 네이티브구나 딱 알 수 있어요. 아, 자 네이티브 스피커업 분배법. 네. 기분이 나쁠 때 이 저 전해진다. 그 다음에 내가 인정한다. 아 그래. 그 다음에 모르겠다. 이 그리고 내가 놀랬다. 이게 뭡니까? 이 하나로 지금 네 가지를 했는데 다 감정이 전달이 됐어요. 감정이 정확히 전달돼. 네. 뭐 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충청도 사투리에도 이런 게 있어. 말 안 못해요. 말 안 못해요. 말에 아 말에 말아 예 말하면 뭐하니 뭐하니 이런 말인데 그래서 이 말을 잘 쓰면 진짜 충청도 네이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 김수정님은 이 그런겨 인정할 때 어떻게요? 이 그런겨. 그려. 저도 이영자 씨 이 하는 뉘앙스를 다 알거든요. 예, 예, 예. 맞아요. 이 그러면 급한 것 같아서 빨리. 맞아요. 예. 답답하고 그럴 때 막 이거 이로도 다 대화가 돼요. 예. 지금 우리 2188번님이 열혈 사제했던 스텝입니다. 은문석 배우님은 열정이 많으셔서 네네. 아이들을 많이 내시고 이런 네네. 저런 준비도 많이 해오셔서 좋은 장면이 많이 나왔어요.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문자 받으니까 어때요? 또 그때 생각하니까 또 가슴이 또 먹먹하네요. 마지막 열혈 사제할 때 마지막 컷 찍었을 때 감독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감독님 이게 마지막인가요? 어떠세요? 감독님 그런 거 저한테. 감독님은 어떠세요? 저는 좋습니다. 했다. 감독님도 좋습니다.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 그렇게 울었어요. 울었어.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장룡이 이 드라마에서 끝나는데 뭔가 드라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놔줘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섭섭함이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예. 진짜 고생했던 잘했던 드라마니까. 아 우리 28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개봉하는 영화 네네 파이브라에서는 이제 용접공 접세잖아요. 네네네. 사투리 쓰나요? 사투리 쓰죠. 충청도요? 아니 경상도요. 경상 사투리 어떻게 썼어? 경상도 이때 이제 캐스팅이 되고 제가 한 3개월 정도를 정말 많이 연습을 했어요. 연습했군요. 그러면은 영화 네. 파이프라인의 관전 포인트를 10글자로 사투리로 말해본다면 경상도 사투리로. 아 경상도 사투리로요? 10글자 하는데 이제 3개월 배웠던 거 총 응용해가지고 안 할 거요? 자 뭐 하는 거요? 시간 오케이 오케이.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경상도 경상남도 느낌으로 해서 예. 딱 그 지역 정서가 있거든요. 그렇죠. 남도 느낌으로. 네. 딱 그걸 잡아가지고. 내가 경상남도니까 딱 알 거니까 해보세요. 자 감탄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꼬였습니다. 이 사투리 갑자기 경상도 사투리로 하려니까 9자 해도 되고 11자 해도 되니까 일단 한번 해봐봐요. 아 그래요? 10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네네네네. 일단 좋아. 좋아. 참. 아. 오. 와. 아. 와. 어머. 와. 야 끝났나? 아. 그렇지. 놀래다가 웃다가 끝났나? 끝났나? 야 좋다. 그 영화가 재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끝났나? 와. 야, 어느 순간 처음에는 어?
알았다 이제. 끊었나? 어, 알았다 알았다. 그만해라. 노래도 듣고 와야 된다. 네 친구 노래 들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노래 이제 한 곡 또 듣고 올 텐데. 네네네. 절친이잖아 황치현 씨. 아, 노래를 둘이 같이 커버를 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 제가 커버 안녕이란 이번에 어. 황치현 씨 신곡을 어. 제가 커버 한번 했었어요. 이거 한번 듣고 올까 일단? 네네 네. 좋죠. 헤어진 게 실감이 안 나 네가 없는 내 밤 안엔 온통 너의 흔적만 가득 남아 있어 너의 사진 너의 미소를 이젠 두 번 다시 볼 수 없단 그 사실이 아직 믿어지지 않아 하고 싶은 말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근데 전하지도 못하고 혼자 삼켰던 말들 안녕이란 두 글자만 끝내 믿을 수가 없는가 봐 사랑한단 그 말조차 이젠 다 부질없는 거잖아 나 없이도 행복한 건지 아 마음을 훔치는 배우 은문석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이 와중에 여러분 보는 라디오로 황치열 안녕이란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우리 찐친 우정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어 노래 나오는 동안 사실 제가 네.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이미 문자가 오고 있어요 막. 아 네네. 우리가 공식으로 하거든요. 배우들 네. 오면 부탁하는 거. 네네. 쭉쭉 한번 해볼게요. 네네. 9090번님이 부부의 네. 세계 명대사 있잖아요. 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죠. 아, 예, 예, 기억나요. 이거 해달라고 이태호 버전 그리고 장룡 버전까지 최발령 두 개로 먼저 이태호부터 갑시다. 알겠습니다. 어 그때 이거 감정적으로 아침인데 이렇게 소리 질러도 되나?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까 다 해놓고 먼지 어, 왔어. 첫걸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와 이게. 자, 가운데 이태 버전이고 이제 작년 버전 들 수 있어요? 작년 버전이요? 어? 아니,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잘한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어. 작년은 작년은 두 번 해야 될 것 같아 왠지. 자, 이어서 우리 또 널스님은 2019 네. 스포츠 연기 대상 스윙 네네. 베이비 무대 잊지 못합니다. 네네네. 정신 바짝 차려요 연말인디 네. 이걸 아침 버전으로 한번 바꿔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때 무대에 있었으니까 그 느낌으로 정신 바짝 차려요 아침인데 앞에 차 조심하고 아주 나이스 우리 0084번님 은문석 배우님의 삼행시 센스 보고 싶어요 철파M으로 네. 화끈하게 갑시다 하셨는데요 네. 자 바로 와, 갑니다 그냥 삼행시 어. 바로 가겠습니다 이어설 없이 철 철가루 여러분 파 파이프라인을 M M M M M 엠마 아빠 다 모시고 재밌게 가족들하고 보러 오세요. 문석아. 네. 사랑한다. 광고 듣고 올게요. 네. 자 우리 김경희 씨 문자나 빨리 볼까요? 우리 경상 저 충청 사투리 보내준 거. 이 제가 읽어 어. 아 읽어 볼까요? 이 이게 뭐요? 아침인데도 점심 같은 이 느낌은? 그러니까요. 그리고 박선희님은 문석 오빠 영화 티켓 예매해놨어요. 파이프라인 대박 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윤진영 씨는 은문석 씨 라디오 DJ 하셔도 잘할 것 같아요. 빵빵 터질 것 같은데요. 다음에 또 우리 철밤에 영화 드라마 새로 시작하면 꼭 또 놀러 와주세요. 아, 그럼요, 무조건 당연하죠. 오실 거예요. 아 지금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오늘 너무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 철밤 여기 터가 너무 좋아요. 그래요? 예. 예, 예. 파이프라인 잘 될 것 같아요. 파이프라인. 대박 나시고요. 네네네. 자 그럼 우리 끝에서 함께하고요. 문석 씨도 다음에 꼭 철밤 스튜디오 모실게요. 네.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잠시만요. 오픈업. 오픈업. 지칠 때는 치얼업. 치얼업. 영철이랑 문석이는 이제 샷업. 샷업. Shut up. 수고하셨습니다.
싱싱한 자전거와 킥보드도 도로 위를 날리는 차등차등